지금 해판가로 전화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. 대기를 30분 정도 구했어요. 기대서 사람은 잘라 have a nice time. 어, 그럼 안녕하세요. 아, 그럼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? 아, 진짜? 군대 거다. 여기 옆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지? 스티켓만. 어, 이거 어디, 이거 사진 좀. 버스타 저 처음이에요? 있어 가끔? 가끔 버스 타서 서 있어? 있어. 아 우노따나 버스 타게 만드네. 비행기에서 내려는데 바로 라인이 연결이 안 되고 버스 타러 갑니다. 비행기에서 내려는데 버스 타고 가야 돼. 기다릴까? 다음 버스 타. 있어. 다음 버스 타자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음 버스 타는 걸로. 여의도 계산인데 우리 원래 작가사가 소리가 안 좋아. 여기 있을 때보다 많이 살이 많이 달라. 아, 네, 셀카봉 뺏겨서. 비행기 탑승할 때, 검색기를 통과할 때는 셀카봉을 캐리어에 보관하세요. 뺏깁니다. 나 항상 보관 올 때마다 하나씩 뺏기는 것 같다. 트레이닝을 뺏겼고, 셀카봉 뺏겼고, 과일도 뺏겼고. 아, 카메라 꺼야겠지? 위험하지? 카메라 꺼야겠지? 위험하지? 자, 이따 봐요. 자,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캐리어 찾으러 가야지. 캐리어 찾는 것도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? 중요한 건데 캐리어 찾기가 참 쉬워. 색깔이 퍼플이라서. 그 참 사촌동생 있잖아. 사촌동생은 제 오빠가 BTS 캐리어 선보다 엄청 좋아하겠지? 그치? 태연 집에 갔겠다. 갔을 것 같은데? 어디로 가? 밑에 내려가야 돼? 위로 올라가야 돼? 업다운. 아 위에는 비행기 타는 거. 이쪽 가는데? 자, 따라따 공항에 와. 땅. 응? 몇 시야? 아고 누님께서 너무 길어. 캐리어. 자, 오케이. 네 개 치가 캐리어고 드라이브 찾다. 자, 우리 3번. 항상 여기지. 국제공항 똑같지 다. 국제선, 국내선 다 똑같지. 찾는 곳은. 아니야? 달라? 그래? 왜 비슷해 보이지? 인도네시아 공항만. 아. 인도네시아인 저 이용하는 비행기만 국내선. 그 국내선이라고 해. 국내선. 이게 3번이었어? 컨베어. 컨베어 벨트. 이게 안 나오는데? 수라바야도. 수라바야. 수라바야도 일로 나오는 거지 지금. 같이 나오는 거야?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? 아 진짜? 야 여기 다 느리냐? 오케이 오케이 됐지. 내 거잖아. 마이크. 아, 내가 인도네시아 와서 쓰레기통 볼 때마다 불만이 있었던 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앞에 있어 그림하고 설명이. 근데 심지어는 그림이 좀 불편하게 돼 있어.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든 로고나 심보도 상하고 있고 이게 쓰레기 버릴 때 사람들 또 시선이 위에서 가잖아. 그 그림이 위에 있어야지 표현이. 그래야지 한 번에 어 이게 이거네 하면서 넣잖아. 근데 앞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아래 쳐다보고 위에 버려야 돼. 좀 불편해. 이게 인도네시아의 약간 좀 불편함? 이용자들. 한국은 요 위에 병, 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써있어 크게. 걷으면서 이렇게 쉽게 손을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 소비자 동선에 최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었지 한국은.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아. 특히 관광객을 위한 그런 서비스 환경 너무 불편해. 인프라가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듯. 내년 선거 참 기대된다. 누가 될까?